기도와 축원은 모든 인간의 마음으로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기도나 무속의 축원처럼 일정한 종교 형태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는 이러한 원초적 양식이 있다. 흔히 일반 주부가 신에게 염원하고자 냉수와 떡, 과일 따위에 재물을 간단하게 차려놓고 손을 비비면서 비는 일이 있다. 손을 비비기 때문에 손비빔 또는 손빔이라 하고 손을 비비는 것은 빌다를 상징하는 행위이다. 빌기는 잘못이나 용서를 비는 소극적 의미를 가진 말로서 금기를 어겼거나 잘못된 종교적 신앙적을 저질렀을 때 신에게 비는 뜻이다. 그런데 빌기가 반드시 소극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신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병이 났을 경우 병을 치료하고자 신에게 용서를 빌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에게 인간의 소원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비는 행위는 소극적, 적극적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